오늘은 택시를 타고 전주 갱리단길에 왔습니다. 새로운 맛집들이 많이 생겼지만 이곳은 무려 25년 넘게 생존한 추억의 객사 노포 고깃집입니다. 전주 객사에서 25년이나 생존한 이곳, 그곳은 바로 돼지박사입니다. 전주분들은 특히 전주에서 대학생활이나 객사에서 알바생활을 했다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노포죠. 입구 앞에는 메뉴판이 있고 1인 7,000원 구성은 눈길을 끕니다. 위치는 2층에 있어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상추들과 함께 기본 반찬이 세팅이 되었는데요. 저렴한 식당답게 간소한 구성입니다. 저는 소맥을, 와이프는 소주를 먹기 위해서 소주와 맥주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부를 다시 한 컷 담았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소주를 담는 모습, 이거 나중에 도전해보시면 알지만 보통 내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사장도 소맥을 직접 만드는 모습인데요. 이거 정말 영상으로 이렇게 타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균형 감각이 제대로 있어야 나옵니다. 진짜 맛있게 만들어진 모습이죠. 파채는 이렇게 초장을 넣어서 잘 섞어서 드시는 게 이 집의 노하우입니다. 된장국도 나왔는데요. 펄펄 끓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진심 국물은 불고기가 나오기 전에 소주나 소맥에 먹기 좋았습니다. 추억이 돋는 현수막이 있어서 담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민자들이 저렴하게 술 먹으려고 여기를 정말 많이 오려고 시도했던 곳이죠. 그것에 대한 추억이 이렇게 현수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계란찜은 3,000원짜리로 추가 주문한 것입니다. 계란찜은 돈 받고 추가 주문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좀 적어서 이 점이 아쉬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푸짐한 불고기 3인분이 등장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앞에서 익혀주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다 만들어서 나오는 방식으로 새롭게 바뀐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맛있게 잘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양념 불고기의 고기 퀄리티는 아주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전지나 후지를 잘게 썰어서 양념에 볶은 것인데 추억의 옛날 양념 불고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여사님이 직접 쌈을 싸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먼저 상추에 고기를 올린 후 파채를 올리고 무채도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늘과 고추를 쌈장에 찍어 올리면 상추쌈이 완성! 맛있게 쌈을 싸서 저한테 주고 쌈으로 건배를 하였습니다. 소맥과 소주도 짠을 하고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게 푸짐해서 좋았는데요. 그래도 계란찜은 다시 봐도 오게 티네요. 이것만 좀 더 인심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고기는 계속 먹었음에도 양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노포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닛나이 버너가 눈에 띄어서 한컷 담게 되었습니다. 셀프바에는 콩나물 무침이 있는데요. 불고기에는 섞어서 드시는 분들도 꽤 있죠. 저희는 그냥 상추들과 다른 것 리필해 와서 먹었습니다. 상추쌈에 콩나물도 올려서 먹었는데 아까보다 좀 더 풍성해 보이는 비주얼입니다. 이 집의 메뉴판을 보면 7,8천원대 구성의 음식들이 정말 양이 꽤 많았습니다. 그중 저희는 양념 불고기를 먹었는데요. 이 집의 추억하는 대표 메뉴라는 점 참고하세요. 25년 전에 1인분 2,900원인가? 그 가격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7,000원으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때가 너무 저렴했던 가격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이 잘 반영된 저렴한 가격 같습니다. 일단 양이 200g에 육박해서 3인분 시켰더니 양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마지막 마무리 코스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비빔 공기인데요. 이게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 같습니다. 추억의 비빔 공기는 정말 꼭 드시길 추천합니다. 진여사님이 옛날 버전으로 뭔가 해주시는데 좀 많이 어설프네요. 흉내내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열심히 하트 비슷한 모양을 만드셨는데 볶음밥을 만드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은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야죠. 맥주 3병에 소주 3병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 볶음밥과 함께 딱 적당히 잘 마무리 짓고 밖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25년 된 전주 추억의 노포 고깃집 돼지박사의 리얼옥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억 속 그때와 비교해보면 많이 변한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성비 좋고 가끔은 소주 한잔 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 같았습니다. 전주에 야식집들이 유명한 곳 많지만 그곳들은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간 상태고 그런 점에서 이 집이 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다른 야식집 찾지 말고 다음에 여기 꼭 오시는 거 강추합니다. 이것 보고 여기 오랜만에 방문할 전주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상 정사장 브이로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